적절하게 못 찾고 있는 게 일단은 주된 원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서영이가 저한테도 대부분 그러면 잠깐 나가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다시 올라와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스트레스가 풀릴 안 수가 풀리죠. 없죠. 그러니까 적절한 해결 통로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긴장도는 올라가는데 이걸 방출한 통로는 못 찾겠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것이 손톱 물어뜯는 행동으로 아마 나타났던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 손톱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서 이것이 그다음에 머리카락 뽑는 걸로 이게 그다음에 이렇게 옮겨진 거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정말 주목하시고 주의하셔야 될건 뭐냐면은요. 이 버릇 하나 잡자고 그 버릇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으로 좀 소강 상태에 갈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버릇이나 다른 문제 행동으로 이것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버릇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것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그걸 다루지 않는 한에는 이것은 자꾸 다른 형태로 자꾸 옮겨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유념하셔야 되겠는데요. 엄마가 자꾸 체크하는 거, 너 뽑았니, 안 뽑았니? 이렇게 자꾸 버릇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도 또 나쁜 거 아는데 내가 충분히 이걸 할수 없다는 자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이게 또 하나의 또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금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뭐 공부가 재밌어요 하는 애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다들 어느 정도 스트레스 갖고 있고 엄마들도 공부하라고 다들 이제 말씀을 잔소리를 하시는데 유독 서영이가 특히나 이렇게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께서는? 좀 유별나다고 저도 생각하십니까? 그게 의문인데요. 서영이는 지금 서영도 말했듯이 다른 애들 학원 다니는 거에 비해서 많이 다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게 제일 궁금한 게, 제 양육하면서 보통 양육 태도에 따라 아이들이 뭐 그거에 따라 변하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맞으신데,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 기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질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제 양육 태도가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전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이게 문제 해결점이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는 아이의 기질이라는 부분은 우리 서영이가 어떠한 기질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스트레스에 거예요? 약한 기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뭔가 약한 것 새로 같다. 시작할 때, 그게 나쁜 경험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데, 시작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두려워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면서도 실패한 적은 저는 그래도 많이 두려워했지만, 제가 같이 가면서 실패한 적은 제 생각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게 해서 뭐든 올백도 받고. 좋은 점수를 받은 기억이 많으면 그거를 다 극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요즘에는 더 엄살을 피우는지, 엄마가 너무 이렇게 나조서 그러는지, 오히려 그런 게더 없어져요. 얘는 분명히 성취감도 어쩔 때는 많이 받아봤고 힘들었지만, 근데 그런 거다 잊어버리고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를 그 두려워하는 힘든 것 같아요.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왜 얘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성격인데, 저희 아이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너무나 조심스럽고, 말도 별로 없고, 표현도 없고. 근데 그런 엄마가 바라볼 때는 아이가 되게 답답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런데 서영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사실 요즘 5학년 치고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를 푸는 것도 결국은 그냥 머리 뽑는 거 하나만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이게 진짜 어머니 말씀처럼 그냥 단순히 기질이 소극적인 아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어머니가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혹시 서영이한테는 엄마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상황인 건지, 이제 그게 좀 네, 그 말씀 궁금하네요. 주세요. 말하기 네, 오늘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좀잘 이야기가 좀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기질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때 그날 집좀 해보고 한 결과 아마 기질로는 조금 늦된 기질이지 않았을까 이게 예상이 돼요. 근데 그건 지능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좀 이렇게 늦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아이는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게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걸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멍해지면서 이렇게 좀 찾아보듯 좀 참아서 기다리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다른 아이들보다 스트레스 약간 좀 취약할 수는 있기는 하죠. 그러면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더 애를 갖다가 막 성취지향적으로 막 이렇게 성공 경험을 준다고 그게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네. 진짜 타고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오히려 정서를 잘 이해하고 보듬어 안으면서 잘 다독이면서 실패하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게 하면서 괜찮다, 괜찮다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좀 키워나가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제 그런 부분 뒤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할 그런 부분이기는 하고요. 어머님이 최선을 다하신 거는 그 인터뷰하고 또 검사한 결과 그거는 저희가 아 어머님이 아주 열심히 양육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니까 그런 느껴져요. 결과들이 좀 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건 아이는 지금 아이가 보고하고 있기로는 정서